먼저 코딩 환경을 좀 준비해 볼까요? VS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VS 코드를 쓰신다고 한다면 먼저 숏컷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숏컷 보면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맥용이 있고 윈도우용이 있는데 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를 먼저 익혀 놓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여기 윈도우용 맥용입니다. 그리고 루아는 루아 프로그래밍 랭귀지 루아 검색하면 바로 떠요. 여기에 설치 방법이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루아 이렇게 뜨죠. 지금 버전 5.3.4 이렇게 돼 있네. 화면이 너무 큰가? 좀 줄이겠습니다. 그럼 루아 환경이 됐으면 2 더하기 2 프린트 헬로 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검사하고 있죠? 커스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 쓰고 난 다음에 컨트롤 D나 컨트롤 C 누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5.3.4 버전이네요. 여기.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VS에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익스텐션을 하나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루아 검색을 하시면은 루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익스텐션들이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 그러니까 뭐 줄을 맞추기 이런 뭐 인덴테이션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걸 쓰고 있어요. 루아 0.0.9 메뉴에 있는 거. 예, 디버그 이것도 설치를 해뒀습니다. 하나하나 두 개나 설치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 많이 설치한 거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5만 1000명이고 별점이 5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단축키 같은 거 켜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폴더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를 여기서 이제 오픈 열면 됩니다. 그렇죠? 오픈 폴더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피터에서 루아 튜토리얼 여기 있네요. 이걸 열겠습니다. 열렸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면 되죠. 문서 만들기 sample.lua 그죠? 그다음 hello 아니죠?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hello world. 요 밑에 터미널 여는 것도 요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열어보시면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아마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 작업을 했으니까 군데군데 다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 잘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올린 강의들이 한 50개 되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보셨으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아 튜토리얼 샘플 루아잖아요. 그죠? 여기가 루아 튜토리얼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디렉토리 보면은 샘플 루아 방금 만든 게 들어와 있죠. 이게. 여기다가 루아 sample.lua 이렇게 하면은 hello world 동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작업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일 만드는 것들을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다른 수업을 안 들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그걸 위해서 다른 수업을 듣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운받은 다음에 간단한 사용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한두 시간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죠?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아 웹사이트 들어가서 루아 설치 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맥이니까 맥에 맞춰서 설치했는데 윈도우는 윈도우, 리눅스는 리눅스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자기가 다 잡아요. 컴피그 다 잡으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배치 파일 어디 작성하거나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동으로 저도 지금 다 그 디폴트예요. 디폴트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자동으로 써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별도로 또 컨피그레이션 잡아줄 필요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되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익스텐션 버튼 눌러서 그 루아 검색하셨을 때 보면은 이 중에 어떤 거였는지 아마 이거 0.123 이거 맞지 싶은데 이걸 보시면은 밑에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포매팅 기능이 있어요. 포매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있죠.
ext install vs 코드 lua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 p 키 이제 그 맥은 옵션 키 옵션 p가 되겠죠. 누르면은 이렇게 이 화면 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키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커맨드 필드라고 얘기하나요? 여기다가 요거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다시 p 해서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엔터 키 누르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코딩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이게 뭐 막 엉클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그냥 Shift Option 뭐였나? F였나요? F죠. Shift Option F가 이제 Mac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지 않고 또 윈도우 같은 경우 좀 다를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포맷이 되죠. 포맷 자동 포맷 기능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뭐 루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언어에 다 이렇게 자동 포맷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은 코드를 훨씬 더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